자, 오늘은 워밍업으로 기출 문제 중에서 킬러 문제 한 문제 하겠습니다. 어느 학교였냐고요? 좀 이따 얘기하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해봅시다. 자, abolish 좀 전에 썼었죠? 제거하다요, abolish. eliminate, abolish, do away with, make away with. 뭐 혹은 뭐 eliminate 말고 eradicate 제거하다. uproot 제거하다. 쉬운 단어 remove도 제거하다죠. 근데 abolish의 명사형이 abolition이란 말이야. abolition. 주어가 abolition이었어. abolition. 너무 크게 썼나? abolition. 철폐, 제거 이런 뜻이야. abolition of the slavery였어. slavery. slave가 노예고 slavery는 노예 제도란 말이야. 그래서 abolition of the slavery. 그럼 뭐냐? 노예제의 철폐겠지. 그런데 of로 한정되니까 앞에 더를 써야 되겠지. 그래서 the abolition of slavery. The abolition of the slavery was not followed by any concentrate 그러면 여러분이 알다시피 뭐뭐에 집중하다 그러면 concentrate on이잖아, 그지? concentrate 집중하다지. 근데 여기까지 보니까 틀리는 곳이 몇 개이고 그 다음에 틀리는 곳을 고쳐라라는 문제거든. 오답률이 90%가 넘었어요. 주관식이어서도 어려웠고. 근데 여기까지 일단 보자 이거야. The abolition of slavery was not followed by any concentrated effort. 노예제의 철폐 다음에 be followed by 뭐뭐가 뒤따르다는데 not이 들어갔어. 노예제의 철폐 다음에 뒤따르지 못했다 바이아가 어떤 집중된 effort 노력이 뒤따르지 못했다 이런 얘기였어. 집중된 노력이 하나가 아니고 여러 개니까 effort 이렇게 될 수도 있겠죠. 근데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었어요. 그 다음에 뭐가 나왔었냐면 to leave that black children 이렇게 나왔었단 말이야. 근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일단 that은 안 되지. children이 child의 복수니까 that이 that의 복수 도수 써야 되겠지. 일치가 돼야 되니까 이렇게. 여기가 틀렸었고요. 그 다음에 leave 동사에 주목해라. leave란 동사는 뭐니? leave the door open 그러면 문을 열고 떠나라가 아니야. 문이 열려있는데 leave the door open 문이 열려있는데 열려진 대로 둬라 이런 얘기야. 뭐뭐한 상태로 두다 뭐뭐한 상태로 만들다거든. 우리가 어떤 표현을 한 적이 있었냐면 None of the students who visited large and modern campus left unimpressed. 이런 문장 한 적이 있었단 말이야. 했었기 때문에 쓰지 않고 그냥 말로 할게. None of the students who visited large and modern campus. large, 크면서도 많은 현대식의 캠퍼스, 대학 캠퍼스를 방문했던 학생들 중에 어느 누구도. None of the students who visited large and modern campus니까. 그 거대하면서도 현대식 캠퍼스를 방문했던 학생들 중에 그 어느 누구도 left unimpressed. 감동받지 않은 상태의 사람은 없었습니다. 다 감동받았다 이런 얘기야. 거기서 뭐였니? 거기서 leave 다음에 pp가 보어로 나왔어. 동사 다음에 보어니까 주격 보어겠지. 이 pp가 unimpressed야. impress는 쉬운 단어 touch나 move의 뜻이야. 감동시키다. impressed 감동한 감동받은 감동한 unimpressed니까 감동받지 않은인데 앞에 난이 붙었어. 그래서 감동받지 않은 상태의 사람들은 없었다. 전부 다 감동받았다 이런 뜻이었잖아. 그래서 leave는 직접 뒤에 형용사가 보어로 올 수 있어. 이것도 형용사화 된 거야. 즉 형용사나 분사가 보어로 올 수 있어. 근데 그 기출문제에서는
칠 들은 다음에 뭐가 나왔냐면 쉐어가 나왔단 말이야. 쉐어. 쉐어는 공유하다라는 동사, 어? 함께 나누다라는 동사가 있잖아, 그렇지? Share those educational benefit 이렇게 나왔었단 말이야. 근데 여기서도 문제가 있어요. 왜 문제가 있냐면 leave는 목적어 다음에 목적격 보호를 받을 수 있지만 원형 부정사는 쓸 수가 없어요. 명사는 당연히 목적격 보호로 leave 뒤에는 안 되고요. leave 뒤에는 목적어 다음에 목적격 보호로 형용사가 와야 되거든. 형용사에 준하는 분사가 오거나. 근데 이거는 명사하고 share는 명사하고 원형 부정사밖에 없단 말이야, 의미가. 그래서 이것 때문에 leave가 틀린 거죠. leave 대신에 사역동사 let을 쓰면 의미가 통해요. 해볼까요? The abolition of slavery. 노예제의 철폐 다음에 was not followed by. 자, 주어 A 다음에 B followed by B가 나오면 A 다음에 B가 뒤따르다. 이렇게 알아둬야 돼. 그래서 노예제의 철폐 다음에 뒤따르지 못했다. 뭐가? 어떤? Concentrated effort, 집중된 노력이 뒤따르지 못했다야. 어떤 집중된 노력이니? Share those educational benefit, 그러한 교육적인 혜택을 공유하게끔 누리게끔 허락하는 누리게끔 하게 하는 어떤 집중된 노력은 뒤따르지 못했다. 노예제만 철폐됐다 뿐이지 뒤따르지 못했어. 집중된 노력이. 그 노력은 어떤 노력이냐면 those black children. 그 흑인 아이들로 하여금 share, 공유하게끔 누리게끔 하게 하는 노력이야. 뭘 누리게끔 하니? 교육적인 혜택을. 근데 문제가 있어요. 교육적인 혜택이 한 가지가 아니고 여러 가지겠지? 그럼 S가 붙어야지. 여기 those가 나왔으니까 더더군다나 S가 붙어야지. 그래서 이것도 틀렸어. 그럼 벌써 세 개가 틀린 거야. 응? 첫 번째 틀린 게 뭐였니? 일단 이거였지. 두 번째 틀린 건 that을 도즈로 바꾸는 거였지. 세 번째 틀린 건 도즈 에듀케이션은 베네피츠가 돼야 의미상으로도 통하고요. 그다음 그다음엔 뭐가 이어지냐면 문장이 길어. That in an open society. 그 다음에 is synonymous with upward movement WUPWARD upward movement MOVEMENT 여러분 upward movement는 sociology terminology 그 사회학 전문 용어야. 신분 상승이야, 신분 상승. UPWARD. 신분 상승을 나타내. 그런데, 그러한 교육적인 혜택들이라는 것은, in an open society, 개방된 사회에서는, be synonymous with, 뭐뭐와 의미가 같다. 신분 상승과 의미가 같다. 이런 얘기. 그지? 개방된 사회에서 신분 상승과 의미가 같은, 그러한 교육적인 혜택들을 흑인 아이들 하여금 공유하게끔 누리게끔 하게 하는 노력이 뒤따르지 못했다지 끌어올리면. 그래서 근데 또 문제가 있네요. benefits라 그랬잖아요. 그럼 대디아에 아가 나와야죠. 일치 문제죠. 대디아에 아가 나와야죠. 아. 왜? 선행사가 benefits 복수니까. those educational benefits니까. 됐죠? 그러면 정리해 봅시다. The abolition of slavery, 노예제의 철폐 다음에 was not followed, 뒤따르지 못했다. By any concentrated effort, 어떤 집중된 노력이 뒤따르지 못했다. 그 다음에 to let those black children share, 그러한 흑인 아이들로 하여금 share, 함께 공유하게끔, 누리게끔, to let, 허락하는, 누리게끔 하게 하는 그러한 집중된 노력이 뒤따르지 못했다. 자, 뭘 누려요? Those educational benefits. 그러한 교육적인 혜택들을 누리게끔 하는. 그런데 교육적인 혜택이라는 것은
That in an open society, 개방된 사회에서는 a synonymous with the upper movement, upward movement, 신분 상승과 의미가 같다 이런 얘기지. 개방된 사회에서는 공부 열심히 해서 뭐 국회의원도 될 수 있고 교수도 될 수 있고 예, 심지어는 대통령도 될 수 있는 거죠. 이게 바로 교육적인 혜택을 받는 거죠. 근데 미국에 예전에 미국의 노예제가 철폐됐을 때 철폐되고 나서도 인종차별이 굉장히 많이 존재했단 얘기죠.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